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시험 준비, 인간관계 등 언제 어디서나 스트레스 압박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는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우리를 더욱더 집중시키고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시험 전날에 집중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 업시프트는 스트레스가 단순히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는 성장과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성과를 극대화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을 보통 스트레스 그 자체로 치부하곤 합니다. 다양한 스펙을 준비할 때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전달받을 때 등 이 같은 문제들을 우리를 고달프게 만드는 것으로 인지하죠. 하지만 스트레스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버트 여키스와 존 도스는 스트레스가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고 여기에서 여키스 도슨 법칙을 발견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과부하 상태가 되며 이때는 생각을 정리하고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의 원인을 차단하고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적을 때는 지루함이나 무관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는 배움과 성장이 멈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용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해보면 처음 몇 번은 재밌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쉬워서 금방 지루해지고 다른 활동을 찾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퍼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적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 사이에 유스트레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우리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영역이죠. 그리고 저서에서는 높은 스트레스 영역에서 유스트레스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를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인지할 때 유스트레스 영역으로 이동하는 업시프트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업시프트는 자동차가 주행할 때 변속 기어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서에서는 이를 스트레스를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순간이라고 정의하죠. 그런데 단순히 인식 하나 바꾼다고 해서 유스트레스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믿음의 힘은 강력합니다. 1998년 미국의 성인들에게 스트레스의 수준과 스트레스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갔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만 사망 위험이 43%나 높아졌고 스트레스를 해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8년 동안 약 18만 2천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연으로 따지면 2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던 겁니다. 보통 스트레스를 직면하면 우리의 건강이나 관계, 성취, 평판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거나 시험을 치를 때처럼 말이죠. 이때 우리는 이 상황이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무의식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든 스트레스 상황은 위험과 도전 사이에 있으며 우리는 스스로 어디에 위치할지 결정하죠. 쉽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인식할지 긍정적으로 인식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협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스트레스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위협으로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방어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투쟁, 도피, 경직 반응을 준비하죠. 이는 신체가 반응하는 생리적인 메커니즘으로서 말 그대로 투쟁, 도피, 경직을 활성화합니다. 이에 따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신체의 부상을 예상하며 혈관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또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 수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지만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이 오히려 우리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서적으로 부담감이 커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를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이나 개인적인 성장 같은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이를 긍정적인 스트레스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위협 상태보다 적게 분비되며 유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죠. 위협 상태와 마찬가지로 심장이 빠르게 뛰지만 도전 상태에서는 더 빠르고 강력하게 뛰게 되며 더 많은 양의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몸은 산소와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받게 되죠. 또한 뇌로 보내는 혈액량도 많아져 각성과 의식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게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위협 상태의 반응과 유사하지만 도전 상태에서의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태도로 바꾸는 것만으로 몸에서 발생하는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호주의 주요 국립대학 재학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스트레스는 향상이다라는 사고방식을 장려하도록 이에 관한 명상과 시각화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적과 삶의 질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죠. 최근에 업로드한 캐롤 드웨 교수의 영상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태도와 생각에 따라 뇌에 가해지는 자극이 실제로 달라지고, 이에 따라 삶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렇다고 부담스러운 스트레스를 고의적으로 경험시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듯이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고 삶을 갉아먹을 수 있으며, 나름의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인의 환경이나 기질에 따라 반응도 제각각일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지극히 일상적인 일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라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단순 불행이 아니라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다는 도전이라고 말이죠. 인간이라면 그 누구든 의지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을 겪게 됩니다. 어차피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라면 우리를 괴롭히는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 바라보자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도서 업시프트는 스트레스가 그저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촉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예시와 과학적인 근거들이 기반이 되어 상당히 신뢰가 갔던 도서인 것 같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라도 누군가에게는 고통으로, 누군가에게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들이건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과 이것을 해결하면 나는 발전한다라고 인지하는 것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한 태도도 다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들도 다를 것이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리적인 시스템도 달라지죠. 그래서 저서에서는 이 같은 격언을 예시로 듭니다. 압력 없이 다이아몬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그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닌 다이아몬드처럼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